올라. 안녕하세요. 활과 배우는 톡톡 스페인어. 저는 스페인어 수업하는 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이제 연말과 신년이 되면 신년 운세를 많이 보게 되죠. 스페인에서는 어떤 것으로 신년 운세를 볼까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스페인 사람들도 운세를 봐요? 라고 물으시겠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뭐 운세를 꼭 뭐 신년이 되면 사주를 본다든지 뭐 이런 문화는 없지만 그래도 종종 스페인 친구들도 운세를 보곤 합니다. 이 친구들이 주로 보는 운세는 누메롤로히아라고 해서 수비학이라고 우리 얘기를 하죠. 이 수비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탄생연도를 넣어서 여러분들 고유의 어떤 숫자를 찾는 방식이 있고 그 해가 어떤 숫자인지 나에게 해당하는 그 해의 숫자가 무엇인지 1부터 9까지를 계산을 해서 그 운을 보는 것을 이야기해요. 9가지 숫자의 의미와 뜻이 있습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2023년 여러분들의 숫자는 무엇이고 그 숫자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숫자를 계산해내야 되는데요. 숫자를 계산해내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을 다 써도 결과는 같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생일, 날짜를 더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월 4일이다. 이러면 3 더하기 4 이렇게 하면 되고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연도를 또 더해줍니다. 연도가 내년이 2023년이죠. 그래서 2 더하기 0 더하기 2 더하기 3, 7이죠. 그래서 내년. 네, 해당하는 숫자는 7입니다. 3 더하기 4, 한 7에다가 연도를 더한 숫자 7 더해주면 7 더하기 7 해서 14가 되죠. 이 14를 다시 한 자리씩 나눠서 1 더하기 4가 됩니다. 그러면 5가 됩니다. 내년의 숫자는 5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12월 13일이에요. 12월 13일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하실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아예 다 분리해서 더하는 방법입니다. 1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3 이렇게 하면 얼마가 나오나요? 네, 7이 나오죠? 그 다음에 아까 2023년에 해당하는 수는 7이라고 했습니다. 앞에 날짜를 더한 숫자 7에다가 우리 연도의 숫자 7을 하면 역시 14, 5가 되죠. 분리하지 않고 12와 13을 그냥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2 더하기 13 하면 25가 되죠. 25가 되면 얘를 다시 나눠줘요. 그러면 2 더하기 5 하면 7이 되죠. 예, 아까 다 분리해서 더한 숫자와 이렇게 합해서 더한 숫자가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쓰셔도 여러분들 결과가 같기 때문에 그냥 편하신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러면 자 여러분들의 생일 월과 1 더하기 하고 그리고 2023년의 숫자인 7 같이 더해서 한번 여러분들의 숫자는 어떤 숫자가 나오는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숫자를 다 계산하셨나요? 자, 그러면 1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숫자 1이신 분들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숫자 1은 Año de Nuevos Comienzos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의 해네요. Año de Nuevos Comienzos. 자, 설명을 보면요. 숫자 1은 모든 영역에서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아주 긍정적인 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마음들이 굉장히 명쾌해지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문이 어느 해보다도 쉽게 열리는 한 해라고 하네요. 자, 일을 하는 분야가 있다면 그 일하는 분야에서 당신의 진정한 능력을 보여줄 때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인정을 받게 되는 해입니다. 창의력이 굉장히 두드러질 텐데요. 여러분들이 아주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것을 혼자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그것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숫자 1인 분들에게는 새로운 어떤 관계를 만드는 해이기도 하고요. 이 관계는 여러분들의 앞날에 성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지속될 관계가 될 거라고 하네요. 숫자 1이신 분들 좋겠어요. 또 숫자 1의 키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새로운 것에 굉장히 열려 있으세요. 새로운 것을 만나면 확 오픈을 하십시오.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함을 가지시고요. 1인칭 시점으로 행동하세요.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로서 행동하라는 거죠. 이 세 개의 키워드 문장 스페인어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Abierto a lo nuevo. 새로운 것에 열려 있으시고요. Flexible a los cambios. 변화의 앞에 유연하시고요. Actuar en primera persona. 1인칭 시점으로 행동하세요. 입니다. 2를 보겠습니다. 숫자 2, dos, número dos 이신 분들 Año de cooperación. 협력의 해라고 나오네요. 숫자 1이 새로운 것에 문을 열었다면 이제 2 같은 경우에는 시작한 일에 대한 진도를 내야 하는 해겠죠.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새로운 어떤
제안을 받거나 공부를 뭐 새롭게 해야 되는 기회가 온다거나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숫자 2의 분들은 이 2021년에는 모든 에너지가 협업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개인으로 활동하는 것보다는 협력하고 함께 공동 작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숫자 2이신 분들은 이제 주변을 둘러보셔야겠네요. 여러분과 진정으로 협력 하고 협조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를 한번 살펴보는 해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숫자 2의 키워드는 코페라시온 이 콜라보라시온이 되겠네요. 협력과 협조의 해입니다. 숫자 3 볼까요? 스트레스입니다. 아뇨 델 엑시토 소시알이네요. 사회적 성공의 해네요. 아뇨 델 엑시토 소시알입니다. 숫자 3이 2021년에 가지는 에너지는 축하와 재미와 즐거움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여러분들 주변에 몰려들 거고요. 미래에 유익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관계들이 탄생할 것이라고 하네요. 스스로 자신의 그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인정하게 되는 해이기도 하고요. 그것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제안을 하기도 하고 그 제안이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좋아하는 사람들 앞에서 당신의 카리스마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너무 이제 자신감이 넘치다 보면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오해를 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생각하지 않고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되고요.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너무 자신의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합니다. 기회가 많은 해인이만큼 스스로 자신을 즐기고 인생을 게임처럼 즐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물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이 시기에 나에게 주어지는 기회를 100%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해입니다. 이 3의 숫자 3에 해당하는 키워드를 보면 기쁨을 나누는 것, 마음껏 축하하는 것, 사회적 관계를 활용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Compartir su alegría, 기쁨을 나누고요. Celebrar sin miramientos, 마음껏 축하하고요. Aprovechar los contactos sociales, 사회적인 관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4, 숫자 4입니다. 4. Año del trabajo diario. Año del trabajo diario. 매일의 일, 일상적인 업무의 해입니다. 숫자 4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뭔가 프로젝트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하는 해예요. 그 달성할 목표를 위해서 생각과 행동을 최대한 집중해서 방향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에 매진해야 하는 해입니다. 흔히 말해서 일복이 터진 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른 해보다 훨씬 일복이 많은 해일 거예요. 하지만 그 의무가 많아지는 만큼 그만큼 그것에 대한 보상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 숫자 4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노력이나 희생은 경험과 지식으로 쌓여서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큰 혜택을 나타내는 노력과 희생이 될 텐데요. 그것은 당해에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음 단계에서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하니 너무 나 왜 힘들게 일해야 되지 이렇게 해서 좌절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숫자 4의 키워드는 힘든 노동, 그다음에 매일의 노력, 그리고 기초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El trabajo duro, el esfuerzo del día a día, la construcción de los cimientos. 자, 숫자 5 보겠습니다. 5. Año de los cambios y del progreso. Año de los cambios y del progreso. 변화와 발전의 해입니다. 감정적으로나 일에서 굉장히 많은 놀라운 변화들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에너지가 동반하는 해인데요. 이 주기에는 이제 여행이라는 키워드가 있을 수 있다고 해요. 숫자 4에서 저희가 열심히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숫자 4에서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굉장히 큰 여행의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내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이해에는 의사소통이 굉장히 쉬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업이나 광고 이렇게 말로서 무언가 개인적인 접촉으로 무언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좋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해이기도 하다고 하네요. 투자나 이런 쪽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나오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경제적 안정이나 좋은 투자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이것은 이제 극과 극이어서 실제로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신중해야 되겠죠. 어떤 변화가 왔을 때 그것에 너무 요동하지 않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흐름에 기대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변화와 전환 주기에 속하기 때문에 논쟁을 피하는 것이 좋고요. 그것이 어떤 불안정한 관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관계에 있어서도 약간 신중한 것이 좋습니다. 키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변화와 사교 그리고 감정과 놀라움입니다. Cambios, sociabilidad, emoción y sorpresa. 숫자 6, 6입니다. 6, Año de la vida familiar. Año de la vida familiar. 가족적 삶의 해.
이렇게 되겠네요. 가족적 삶의 해. 숫자 6을 가지신 분은 이제 가족, 가정이나 그다음에 옆에 있는 파트너나 여러분하고 삶을 공유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과 사랑과 애정을 나누어야 할 해라고 하네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가장 극도의 기쁨과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해입니다. 이 해에는 당신의 마음이 굉장히 맑아져서 행동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는 해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동료들에게 많이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현실적으로 안정을 추구한다면 주택을 구입할 수 있거나 지금의 이제 주거 환경보다 조금 더 좋은 주거 환경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네요. 와, 이거는 요즘같이 집 구하기가 어려운 시기에 굉장히 좋은 운세인데요. 문화생활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이제 현재에서 휴식을 취하고 순간을 즐길 수 있게 해주는 좋은 재료가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문화생활을 하는 취미를 잊어버리셨다면 그것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그렇다면 그 생활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줄 것이라고 하네요. 이 해의 키워드는 당연히 가족적인 삶, 그리고 사랑과 연민입니다. Vida familiar, amor y la compasión입니다. 숫자 7입니다. Siete. Año de la meditación입니다. Meditación, 명상, 명상의 해입니다. 성찰의 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깨어있음, 탐구, 이해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꼼꼼하게 연구하고 분석하여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해입니다. 내면적 탐구가 이루어지는 해인데요. 그래서 당신의 삶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실존적인 질문을 좀 제기하게 되는 해이기도 하다고 해요. 그 말은 약간 정신적인 방황이 있는 해이기도 하다는 거죠. 결정이나 이런 것들을 약간 보류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스스로에게 돌아가서 그 결정하기 전에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 번 더 점검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세스가 빠르지 않고 굉장히 느리게 흐르는 해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개인의 시간을 추구하는 해이기도 하고요. 오히려 가까이 있는 관계보다 멀리에 있는 관계와 교류하는 경향이 조금 더 많아지는 해라고 하네요. 문학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에게는 독창적이고 굉장히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키워드는 영적 탐구, 심층 분석 이런 굉장히 무거운 키워드가 나오네요. Búsqueda espiritual, análisis en profundidad. 숫자 8을 볼까요? 5초입니다. 5초. Año de la fama, el poder y la fortuna. 어우, 좋은 단어는 다 들어가 있어요. 명예, 권력, 재산의 해입니다. 그래서 숫자 8의 에너지는 결과, 그다음에 그것에 따르는 보상, 그 다음에 목표 달성과 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꿈이 이루어졌다라고 느낄 수 있는 해라고 해요. 아, 이거 너무 극단적인데요. 어떤 긍정적인 결과가 또 더 나은 결과로, 그렇게 해서 계속 성장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해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인 만큼 본인에게 주어지는 행운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 그것으로 일어난 성과, 그리고 그런 시간 안에 사람들을 서슴없이 초대하고 그 풍요로움을 나누었을 때 아주 극대화되는 해입니다. 인간관계에서는 혼자가 편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파트너를 찾을 수 있는 해이기도 하다고 하네요. 키워드는 당연히 파마, 디네로, 뽀데르, 명성, 돈, 권력, 헤네로시다, 그것에 따르는 관대함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요. 로그로 델라스 메타스 마스 암비오사스, 가장 원하는 것을 이루게 되는 그런 해입니다. 자, 마지막 숫자 9 보겠습니다. 누에베입니다. 아뇨데 발란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뇨데 발란세, 발란세. 발란세는 결산이에요. 그래서 결산의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뭔가 정산의 해. 우리 1부터 9까지 중에서 가장 마지막 해죠. 그래서 마지막 뭔가 정산을 위한 해입니다. 지금까지의 과정들에 대해서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과거의 페이지를 한 장 넘기는 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시 비우고 여기에 새로운 것을 위한, 더 발전할 수 있는 것을 위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 그것을 비워내는 작업이 굉장히 필요한 해입니다. 만약 지지부진한 것이 있다라면 이제는 과감하게 그것을 놓아야 할 때이기도 합니다. 본인의 에너지를 어디에 써야 할지, 어떤 에너지를 쓰는 것을 이제는 하지 말아야 할지를 정확하게 구별해서 무엇에 더 열중하거나 혹은 무엇에서 완전히 빠질 것인지를 정리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자, 키워드는 낡은 것과 새로운 것의 전환, 9년의 결산, 청소와 정리, 트랜스포마시온, lo viejo y lo nuevo, balance de los nueve años, limpieza y orden입니다.
자,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숫자가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운세를 본다라는 것은 사실 조금 더 새로운 해를 살아가기 위한 에너지를 얻기 위한 것이겠죠. 지금 여러분들의 숫자 안에 있는 아주 좋은 단어들, 좋은 키워드들을 여러분들이 간직하시고 2023년도 키워드들과 함께 여러분들만의 또 새로운 해를 만들어가는 어떤 하나의 아이디어로 작동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두 약간의 기대를 가지고 새해를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나겠습니다. Hasta luego!